나오시네요. 출근 준비하고. 반찬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내는 어머니. 주무실부터 한데 꼭대새벽부터 준비를 하시네요. 어머나, 그런 엄마도 있어요? 자식 출근하는데 자는 엄마도 있어요? 정성 담긴 반찬 주인 초롬씨입니다. 매일 그 장거리를 다니는 건 복차전가. 아, 장거리구나. 장거리? 젊으니까 지금은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이 들고 이러면 체력적으로나 아마 지칠 거예요. 11분 있다가 오네. 준비해야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 본인 거예요? 버스 시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앱에서. 아. 카카오 버스 앱에서. 너무 훌륭한데요? 남들은 일어나는 시각에 초롬 씨는 출근을 준비합니다. 10분 뒤 출발인데 나갈 수 있을까요? 준비 끝. 이제 가. 또 다른 건 없어. 다녀와. 다녀올게요. 아,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인천에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출발길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녹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4호선 타고 상동역에 내려서 너무 똑똑하다. 버스 9번 타고 도봉구청 내려서 회사 가면 돼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중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제일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게 이모집 가기. 그래서 중학교 때 이모집을 혼자 가서 거기서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눈물 나요. 엄마의 특훈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해봤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집까지는 왕복 100km, 무려 4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초롬 씨, 대단합니다. 서둘러 집을 나서도 출근 시간은 늘 아슬아슬한데요. 초고도장은 찍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초롬 씨,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장거리 출근에 지칠 법도 한데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둘러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 정도면은 너무 따님도 엘리트 지금 직원일 것 같은데요. 엘리트라고 저렇게 정리를 잘하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되게 능숙하게 잘하네. 저요? 네. 당연하죠.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해져가지고. 얼마나 했죠, 이거를? 9년 반? 아니,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니요. 이게 다지? 아, 이게 다이세요. 이거... 원래는 좀 비쌌던 거예요? 원래가 5만 얼마? 원래는 5만. 뭐 6만 원 값인데 정말 드린 거죠. 너무 말 잘하네. 너무 말을 잘하고 저런 말까지 하는 거 저희는 너무 거의 반값에. 그래도 막 반값이라고 되게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원래 그거보다도 싼 건 있었는데 그거는 햇빛이 방출돼가지고 한 거고 그건 헤이브코 천으로 된 거 말고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되게 큰 소리로 고객님들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패드를 구매하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지나가는 고객님들께 먼저 이거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막 설명하시는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 저렇게 큰 목소리로 손님들한테 다가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었어요. 우리 직원들 간에 융화를 참 잘하고요. 새로운 직원이나 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융화가 잘 돼요. 빨리 다가가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밀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 줄 몰랐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뿌듯할까, 그렇죠? 밝고 성실하다. 지금의 초롬 씨를 아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엔 늘 주눅들어 있고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한 대 꼴 다쳤는데도 참 대단하죠. 그래도 다쳤는데도 나와서 이렇게 씩씩하게 하네요, 근무를. 일하는 게 문제는 없으니까. 수롬 씨가 이토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요즘은 어떤 꿈이 생겼냐면 그 계산대의 포스를 하려고 얘가 물류팀이니 다른 팀이 있는데도 계속 영업팀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꿈이 있어서 자기는 언젠가 포스에서 포스 계산 직원이 돼보겠다는. 독특하다. 우리 직원들 퇴근 준비해서 나갑시다. 네. 조금 쉬고 가시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퇴근 준비해요. 잘 쉬고 모두 하이로나요. 하이로나 만나요. 그럼 또 끝나고 2시간 걸려서 오는 거잖아요. 아유. 오늘 저녁 식사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트롬 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건데요. 사실 이런 일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언니 이 시간 또 한 이유가 공항에서 별로 앞에 거 놓쳤어. 다 탈려왔는데 다 버린 거야. 어디서 탔는데? 공덕에서 탔어? 공덕에서. 나 원래 공덕에서 그래. 그러니까. 친구모에 올 때 공덕에 온 거. 회사 할 때는 서울역에 가고. 애가 준 독립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걔 우리 집은 농담이에요. 걔 제일 부자예요. 빚이 없거든요. 걔는 잔고가 항상 있어. 우리는 늘 빚이 많은데 밖에 야 우리 집 애가 제일 부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적금도 들고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죠.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요? 그때는 진짜 적었어요. 훈련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은 훈련생에서 이제 전 직원 돼가지고 이제 월급이 더 많았죠. 보니까 애가 일단 표정이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카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날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투입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좀 힘든 거는 뭐예요? 요즘 힘든 거요? 없는데. 없어요? 출퇴근 거 빼고는. 아, 그치. 출퇴근이 이게. 거리가 멀어. 왕복 4시간이라. 저희 구질이 청나무 생기고 싶네요. 만약에 여기 바로 근처에 구질이 생긴다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죠 뭐. 고생하니까. 내 아이가 특별하기보다 그저 평범하기를 바랬던 엄마. 어린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부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생분이 똑똑한 누나를 낳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안고 가는 건 나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몫이구나. 애물이었는데 보물이래요. 예전에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난 딸을 두고 싶고 잘난 딸이 있는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따뜻한 딸이 내 딸이 돼서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뭐 걔가 뭐 자기 정도는 만점에 가서 부족하지만 뭐 걔는 그걸 당연히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좀 발견되고 따뜻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어둡고 하는 것도 조금씩 덜어지는 거죠.